10시 개모임 분들과 함께 대화 한번 나누면서 우리 연말 마무리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자! 해지는 거지. 그 얼마나 기다렸나. 어떻게 다들 올해 연말 좀 잘 보내신 것 같아요? 아 저는 연말은 좋아요. 아 연말은 뭐 억까 하나 당하긴 했는데. 뭐, 또 있어요? 아니 아직도 본계정 수익이. 아. 오늘 안주 뭐 준비하셨어요? 치킨이요. 치즈볼. 저는 만두요. 왜요? 저희 아버지가 만두 두식 싶다가 자꾸 만두 샀어요. 그럼 먹어야지. 효자 온. 난 또 너가 시킬 돈이 없다는 줄 알고 시켜주려고 그랬지. 아 뭔 소리예요. 여러분들 혹시 그 만두 좀 드시고 싶으세요? 아 잠깐만 이거 씨발 이건 에반데? 에? 만두가 에바라고? 야 너 만두한테 왜 그래? 뒤질래? 아 야 내 거 방송 봐봐. 이게 5,000원이라는데? 저게 5,000원? 야 새끼야 수염 좀 깎아라 임마.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. 이러고 있는 거라고? 니가 길러봐야 뭐 임꺽정밖에. 아니야 이거 다듬고 신 백모님. 예. 이 치즈볼 5,000원짜리 맞습니다. 맛이 또 있나봐요? 맛이 5,000원 값합니다. 저렇게 맛이... 호구가 탄생하는 거야. 아 들로 닭국님 잘생기셨네요. 아, 미모 담당이잖아요 저희 개모임에. 야 잘생겼다 들로야. 야 근데 델로야 확실히 느껴지는 게 너가 이제 얼공 처음 하고 유튜브 할 때 있잖아 그때는 내가 너를 볼 때 참 멀끔했거든 캠 킬 때마다. 자 지금부터 개모임 연말 파티를 시작합니다. 올 한 해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하죠. 저부터 하겠습니다. 네네. 예. 올 한 해 머장의 해였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정말 의도치 않게 터지는 일들이 많았어요. Think 네. I'm pretty 나나나나나. 네 저것도 있고요. TRPG 시리즈 솔직히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요. 더 잘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월클이네 죽여버리고 싶어. 그러네. 지 혼자만 따뜻하게 부르지. 네. 다른 사람들 초 얼어 뒤질 동안. 그래도 다 같이 행복할 줄 알아야지. 저희 그래도 행복은 네, 나눠야지 커지는 거니까요. 다 같이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면서 저 인간만 행복하잖아. 근데 저는 왈도코님이 열심히 해서 그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. 자기네들끼리만 따뜻하고 나 안 해. 하지 마. 그럼 하지 마. 아 씨발. 어허 팥빙수 까는데 장패샘 그 가루 좀. 이 씨발 누가 팥빙수 먹자 했어. 그러면은 저런 상황을 즐겁게 바라보고 계신 우리 델로님 올 한 해 어떠셨는지. 올 한 해 저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. 마구님 슬픈 부금 잠깐만 틀어주세요. 던던던던던던. 올 한 해 정말 몸이 정말 안 좋았고요. 네. 청나라 이빨이 하나가 비었어요. 아군님 부금이 끊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. 뭘 깨달으셨죠? 2023년에는 진정한 광대가 돼야겠다. 아 광어. 이미 충분히 광대세요? 아니에요. 아주 충분하지 않아요. 저는 충분하지 않아요. 하지만 2023년 그 델로략국은 괴물이 될 것이다. 얼굴은 이미 충분히 괴물이세요. 잠깐 델로님 그 상태에서 헬로 피터만 해주세요. 헬로 피터. 그럼 우리 새롭게 리뉴얼한 우리 앵보씨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? 일단 만두 하나만 좀 먹어도 돼요? 아 신기한 게 앵보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. 되게 야무지게도 먹네 저. 야 앵보 옆에 있는 사람도 입 움직이는데? 야 저거 얼마짜리냐 저거? 올 한 해 저는 뭐 좀 다산다난했죠. 예, 채널의 정체성과 약간 이런 거에 많이 휘말려서 지금 채널도 새로 만들고 원래는 이제 제가 VR 채색 관심이 많았고 뭐 그렇게 했다지만 지금 아예 버추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서 되게 즐거운 한 해가 됐습니다. 맞아요. 최근에 또 직도 새롭게 리뉴얼 등장하셨다면서. 아 그죠 그죠. 조그맣게 이제 회사 하나 운영하려니까 아래 계시는 이제 부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죠. 더 잘 됐으면 좋겠다. 저는 좀 잘 돼야 돼요. 진짜 저 친구 좀 와야 돼요. 잘 되는 거랑 행복한 건 다 오케이야. 근데 나보단 아니면 좋겠어. 아, 그러면 그런 질투심을 가진 통깡님. 통깡님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? 똑같았죠. 자 우리 마군씨. 마군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죠? 저는 올해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유튜브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정말 크게 느낍니다. 제 유튜브가 안 좋아질 때쯤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빨대구멍을 보여주더라고요.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. 다른 사람들 덕분에 갑자기 유튜브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올해 4,4분기, 3,4분기 정말 도쿠님한테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저 친구가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유입이 엄청 늘었대요. 네, 저 도쿠님이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.
덕분인가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거야? 이제 올해도 끝났고 내년에는 어떤 뽑으시죠? 내년에는 건강했으면 좋겠네요. 아 맞아요. 건강이 진짜 여러분들 그래. 우선이라 생각합니다. 여기 다 환자들밖에 없어요. 제가 재작년부터 겨울 때 약간 휴가 같은 코스가 생겼어요. 다른 사람들 겨울에 막 일주일 동안 스키장 가고 어디 호텔 가고 할 때 전 이상하게 11월 말에서 12월 초만 되면은 병동이 있어요. 제가 작년에는 수원 아주대병원에 있었거든요. 올해는 용인 서울병원에 있었고 내년에는 어떤 병실에 있을지 이번이면은 연세 세브란스 카오님 올 한해 어떠셨나요? 근데 아. 우린 많이 알죠? 누구보다 요즘에... 더 잘 알지 않나요? 카오의 한해? 지금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 아니에요? 말해봐야 뭐 어차피 다 알지 않습니까? 좀만 잘 될 것 같다 싶으면 갑자기 넌 잘 되면 안 돼! 하면서 갑자기 유튜브 수익 좀 본 계정이 잘 되면 부계정이나 방송 둘 중 하나가 안 되고 방송이 잘 되면 부계정이랑 본 계정 둘 중 하나가 또 안 돼. 됐다 잘 되면 안 되냐고 했다! 지금 방송이기도 근데... 하고 진짜로 좀 카오가 성격을 지금 많이 죽인 거지. 당일 날 있지 얼마 지랄 맞았는지. 그러니까 그날 리얼 씨 고슴도치였어요. 건들고 아니, 죽었음. 어 형은 그게 있어. 존나 힘들거나 열받으면은 텐션이 저렇게 안 올라가. 오히려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. 어 옆에서 들었잖아요. 다 숨막혀 디딘 줄 알았어요. 나 그때 시리얼 먹고 있었는데 손 달달 떨렸고 다 흘렸잖아. 난 지금도 생각나서 미숫가루 다 흘렸잖아. 작년에 정말 많은 다사다난함이 있었죠.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. 저희 개모임은 아니었습니다.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민망한 거예요. 솔직히 이게 지금 말하기 좀 민망한데 이번에 2023년 개모임 정식으로 쿠루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시작할 예정도 아니죠. 시작이죠. 와.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뭐가 됐냐고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나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. 우리는 이제 크루 아니다라는 그거랑 지금 이제 우리부터는 크루고 잘해보자라는 그 마인드부터 달라서 지금 반응들이 웃기게 어? 여튼 여러분들 저희 2023년 리뉴얼 개모임 재밌게 봐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오케이.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 와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